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악하고,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성도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또 온전히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또 주님의 거룩한 통로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시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한 메시아적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적 존재를 통해서 재건될, 회복될 이스라엘의 그 운명,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미래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래는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과 그때 이루어진 성전과 성벽 재건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압제받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운 이방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사용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죠.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의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 고레스의 명령으로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재건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 같은 이런 건물 재건, 어떤 하드웨어 재건에 앞서서 좀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귀환 공동체의 영적 치료와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전이나 성벽 같은 건물을 재건하고 그것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먼저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치료와 회복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 쇄신, 영적 쇄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쇄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출발이고, 그것이 올바로 선행되어지고 그들의 영적으로 쇄신되어졌을 때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포로 귀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 안에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올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포로 귀환민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들에게 터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 그리고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 귀환민들이 어때요? 생계를 위해서 빚을 내야 했습니다. 돈을 빌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빚은 계속 누적되었고, 그것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포로 귀환민들은 단순히 가난하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적인 마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법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므로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속이고 싸우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포로 귀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갈등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런 그들에게 친절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장차 그 회복될 그 신앙 공동체의 영적 치료와 회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메시아적 존재를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내리고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가난했던 자들, 땅을 빼앗기고 자리 잡지 못했던 자들, 포로 생활 속에서 마음이 어려웠던 자들, 돌아와서도 갇히고 포로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함을 입고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의 주체로 거듭나게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건물이나 어떤 하드웨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고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복된 자들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서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중수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이제 황폐한 성읍,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고 중수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건물을 짓고 회복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냐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빛이 되어주고 세계 만민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제사장적 역할, 그 매개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내적 변화가 선행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61장은요, 하나님이 장차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큰 그림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와 회복이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세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너희를 해방하고 회복해 할그 메시아가 바로 나고 너희를 회복해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게 할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름 받은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당하고 있는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오래 포로되었던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오랜 상처를 주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갇혔던 자들의 그 옥문을 열어 주십니다. 포로되었던 그 쇠사슬을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좌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 만민들을 주님께로 이끌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그 매개체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소망의 말씀을 또 붙들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분이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만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들에게 복을 줄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임을 여러분 알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주님의 도구로 세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매몰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계획과 꿈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뜻에 따라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세워 주셔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백성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포로되었던 우리,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던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세계 만민을 주께로 이끌 주님의 매개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과 그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사오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메시아 삼아주심을 전할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 주신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낼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우리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
감사합니다.